스택견 렉처는 비각술이죠. 네, 두발 단상에 대해서 한번 그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발 단상을 수련하는 목적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발을 빠르게 바꿔서 차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발을 높게 뒤로 올렸다가 그 체중을 높게 띄어서 높게 차는 그걸 목표로 연습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발 단상은 제일 먼저 기본이죠. 네, 항상 차는 발을 앞에다 두고요. 뒷발을 들어 올렸다가 이 발이 착지 하기 전에 디딤발을 빨리 들어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발을 왼발이 앞에 있을 때는 먼저 오른발을 들어 올렸다가 오른발이 떨어지기 전에 왼발로 점프를 해서 차는 게 두발 단상의 기본이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이크! 네. 자, 이게 두발 단상의 기본인데요. 옆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발을 살짝 뒤로 올렸다가 떨어지기 전에 앞발로 차는 게 두발 단상입니다. 자, 근데 이걸 연습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발을 좀 더 빠르게 바꿔서 차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뒷발을 최대한 높게 들어 올려서 중심을 위로 띄어서 발을 높게 차려고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중심을 높게 띄우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고 실제로 견주기를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높게 뜨는 것보다 한 발을 페인트 모션으로 줘서 상대방의 신경을 건드려주고 발을 빠르게 바꿔서 앞발로 공격을 하는데 집중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인 그 수련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걸 우리 노수민 군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민 군 점점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끼리 이렇게 자화자찬합니다. 자, 어떻게 두발 단상 배워봤죠? 예, 많이. 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바로 시작합니다. 말이 많으면 시청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 예, 빨리 핵심만 포인트로 빨리 가자. 예, 예. 자, 일단 우리 두발 단상 살짝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네, 자, 두발 단상 변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좋아요. 잘 바꿔주고 둘, 네. 자, 여러분 어때요?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네, 좋습니다. 둘, 네. 오, 이제 수민군은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치셨다 할 게 없는데 자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 지금은 뭘 중점으로 두고 발길질을 하셨어요? 빨리 차는 게 중점이었어요? 아니면 높게 차는 게 중점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빠르게 차고 오는데 빠르게 차는 거였어요? 네. 근데 뒷발을 빠르게 차려면 뭔가 뒷발에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높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살짝 뭐 촛대차기라든지 혹은 찰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발을 바꿔줘야 상대방을 확실하게 속일 수도 있고 발을 좀 더 빨리 바꿀 수 있는 거죠. 아,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어쩐지 제가 두발 단상 맨날 걸리더라고요. 그쵸? 네. 네, 의도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발 단상을 너무 정직하게 한 거야. 딱 섰을 때 했을 때 너무 정직하게 맞아요. 이거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네. 좀 더 좋은 조합은 택견에서는 아랫발질로 뭔가를 던져주고 네. 윗발질을 차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죠? 네, 네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두발 단상 겹차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자, 이쪽. 그렇죠? 숙대 주고. 오, 좋았어요. 좀 더. 아니, 지금 네. 한 번에. 바로. 아, 네. 네. 자, 하나. 나이스. 네. 좋아요. 발 바꿔주고. 네, 둘. 네. 자, 여러분. 첫 번째 교차기하고 두 번째 교차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네. 두 번째 교차기가 훨씬 더 상대방을 속이기에도 좋고 발 전환도 훨씬 빨랐어요. 네. 이렇게 첫 번째 그 목적 그 견주기를 할 때 실제로 상대방을 맞출 때는
뭔가 빗발로 그냥 단순히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초대를 건드려준다든지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상대방의 신경이 밑으로 떨어져서 그걸 방어하려고 할 때 의외로 위로 올라가서 상대방을 찰 수 있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너무 정직했군요. 네. 아, 그래도 굉장히 좋았어요. 자, 이번에는 높게 뛰어서 차는 걸 한번 해볼게요. 높게. 네. 자, 이번에도 똑같은 표창이거든요. 하나. 처음에 이거 주고. 아니, 그냥 기분. 하나. 오이, 좋아요. 준비. 둘. 네. 오.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따로 지적할 게 없는 게,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발을 빨리 바꿔서 차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 뒷발을 높게 찰 때 충분히 들어주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고 이 발을 차는 거에만 신경을 쓰니까 높게 차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지금 수민 씨가 했던 발길질이 되게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충분히 뒤에 발을 높게 들어 올렸다가 이렇게 바꿔서 찼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채공 시간이 길어지니까 발길질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더 지적할 그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수민군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두발당상 교차기 혼자 익히게 하는 걸 우리 수민군이 한번 보여줄게요. 자, 앞에 보고 두발당상 교차기 사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준비. 하나. 이크. 둘. 이크. 셋. 이크. 넷. 이크. 좋습니다. 자, 측면으로 한번 보여줄까요? 아, 저 측면입니다. 네, 이쪽. 네, 좋습니다. 안쪽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 자, 하나. 이크. 둘. 이크. 셋. 이크. 넷. 이크. 네. 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두발 당상은,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가진 팁 하나만 더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이렇게, 두발당상이라고 해서 지금 동작이 꼭 커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이렇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도 두발당상은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꼭 이렇게 멀리 떨어진 데서 이렇게 도움닫기를 해서 차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운 근거리에 있어도 팡팡팡 이런 식으로 바로 찰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서만 차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건드려주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발길질 할 때 걷어내면서 한번 이렇게 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걷어내면서 바로 들어서 발다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상대방이 들어오면 걷어내면서 바로 복장지르기로 상대방을 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발당상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의 의도에 따라서 길게 쓸 수도 있고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 발을 빠르게 바꾸면서 상대방을 교란시키고 다음 공격으로 연결을 지을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땠어요? 좀 유익했나요? 예, 아, 오늘 그 제가 두발당상을 쓰면 항상 들키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 네. 다음에 꼭 한번 성공해서 네. 성공 후기를 한번 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자, 여러분 오늘 두발당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택견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바로 네, 감사합니다.